오늘은 이국적인 풍경이 멋진 하동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에 왔습니다. 삼성궁은 청학동 도인천이 있는 골짜기 서쪽 넘어 해발 850m에 있으며 정식 이름은 지리산 청학선원 삼성궁으로 묵계 출신 한풀 선사가 1983년부터 30만 제곱미터의 거조선 시대의 소도를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신선들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간 문이랍니다. 입구에는요, 화전 도토리묵 막걸리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마고성 건닭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은 광장에요. 네, 배달 민족의 을을 상징하는 조각품들이 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힘차게 아주 붉을 치고 있습니다. 검닭길 검은 신성하다는 뜻이고요. 달은 땅을 의미하니 신성한 땅이나 신령스러운 길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엄청난 돌로 지금 다 쌓여져 있습니다. 아, 여기 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바로 검닭길의 신령스러운 길이랍니다. 신성한 땅인 어머니를 뜻하는 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상여문자 같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묘신 지문이라고요. 토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묘신 지문을 지나니까요. 호수가 하나 나타났는데 아주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학서대인데요. 서남 선인이 청학을 불러 논의던 곳이랍니다. 비문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보이네요. 네, 이것은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제단 신주를 모시는 방이랍니다. 사신이 돌에 조각되어 있는데요. 청녀, 주작, 백호, 현무, 고구려의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나갈 때도 머리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아이고야. 이것은요, 사신 지문이랍니다. 사신 지문을 지나면 오신 지문은 말의 문이 보인다고 합니다. 온통 아주 돌로, 돌 천지입니다, 돌 천지. 엄청난 바위 안으로 지금 아주 빨려 들어간 기분인데요. 방금 지나왔던 터널인데요. 바위가 어마어마한답게 신령스러운 길을 하는데, 신령스러운 길을 한번 딱 지나가 봐야 되겠죠. 네, 오신지문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천장에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그림들이 좀 그려져 있네요. 계단은요, 전부 다 바위를 좀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성을 좀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태어나게 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게 너는 또 누구냐? 이건 또 뭡니까? 갑자기 마구성을 지키고 있는 사슴 수호신이 아닙니다. 외국에 어느 고성을 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멋진 호수가 또 나타납니다. 대단합니다. 아우, 이 배들은 또 뭡니까 이거? 이 돌탑 안에 또 신비스럽게 여러 가지 또 조형물들이 또 있습니다. 신라 박제상이 지금 부도지에 나오는 상상속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위 마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역시 마고를 모시는 곳입니다. 마고는 마고 할미, 마고 선녀로 불리는 창조 여신이라고 하네요. 외국의 유래 한 고성을 정말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성스러운 것인가 봅니다. 띠가 막 쳐져 있는데. 네, 삼성궁을 가는 길이랍니다. 아이고, 또 뭐 하는 곳입니까? 삼신궁. 이 북의 또 영도는 무엇일까요? 혹시 주무시진 않겠죠, 여기서? 신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삼성궁 가는 길도 예사롭지 않네요. 진짜 전부 다 창문일까요? 뭘까요? 아, 이거 또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제 올라가서 한번 코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돌탑은 이상적인 천인들을 배출하고 싶은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삼성궁과 마고성을 만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가지 말라고 저는 좀 막아놨네요. 금강길 계속 가야 됩니다. 와, 완전 산성길이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길입니다. 진짜. 근데 저 창문처럼 생긴 틈에가 전부 다 조형물이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 조형물들은 또 뭘 또 의미를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알 길이 없네요. 길 걷는 것도 운치가 있고 멋집니다. 아주. 자, 신기한 것은 이 많은 돌들을 더디서 왔을까요? 돌 하나하나에 신비감이 진짜 다 차려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저건 또 무슨 건물입니까? 또 갑자기. 어, 이곳 오니까 또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밝은 땅의 길이랍니다.
와, 저 멀리 저 건국장이 보이는데요. 와, 그 안에 지금 쌓은 지금 돌탑들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말. 다듬이돌이나 맷돌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아우, 건국장 건물도요. 또 봐왔던 건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대단한데요. 자연스러운 그대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삼성궁은 본래 청학선원 삼성궁이라고 합니다. 한풀 전사는 삼한시대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인 소도를 본뜻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삼성은 환인, 황후, 장군이라고 하네요. 선도의 조종이며 배달민족의 국조를 봉헌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성궁은 환인, 황후, 장군 삼신을 모신 곳으로 저기 보이는 건국전이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지리산 자루의 돌로 조성하기 시작해 3,333개의 솟대를 쌓았으며 오늘날까지 계속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쌓은 기형 모양의 돌탑 1,500여 개가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꾸불꾸불 수많은 돌탑들과 솟대, 계단들이 흔치 않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청학동의 맑고 힘센 기운들과 더불어 선인들이 기도하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